5, 4, 3, 2, 1. 숙보. 퇴근하면 이유 없이 눈물 내요. 우울한 직장인 사연에 공감. 직장인 우울증 급증.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스텔라장 집에 가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퇴근하면 이유 없이 눈물 나요. 우울한 직장인 사연에 공감, 직장인 우울증 급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입사 5년차 20대 직장인의 글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직장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은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받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요런 증상들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은근히 좀 있는데, 건강보험기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20대 우울증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환자 수가 17만 7천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를 안 받고 또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배영도 퇴사했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뭐 인간관계 이렇게 좋게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사회에 나와서 뭔가 내가 돈을 벌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조직에 가서 적응을 하려는 것들은 뭐 다들 라떼를 얘기할 수 있죠. 예전엔 더 힘들었고, 예. 근데 뭔가 체감으로는 점점 더 간격이 더 벌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대마다 어떤 우울증의 컬러와 강도를 겪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 금융치료가 최고긴 하지만 금융치료가 그렇게까지 확실한 경우들이 또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금융치료를 아무리 받는다 해도 왠지 내가 살 보금자리는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직장인들이 겪는 느낌이 다 그런 거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의 순서 없다. 예, 채팅창에 써주신 분이 있네요. 그렇죠. 가는 데만 순서 없는 게 아니라 우울에도 순서 없다. 예. 아무리 이제 직장 생활 경험과 또 강도 높은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얘기를 해도 또 그분들에겐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하지만 베텐을 들으면 우울증은 꽤 많이 치료가 됩니다. 의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겁니다. 화사한 여성 게스트들도 많이 영입이 됐으니까요. 보면서 들으시면 스트레스도 많이 날아가실 것 같고요. 직장인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생방송 더잡 퀴즈쇼 하는 날이고요. 생방송일 때는 지혜 대 예인 대결 구도로 진행하는 오디오 퀴즈 합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이길 건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 생방송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9219님, 자영업하시는 엄마께 처음으로 밥 사드렸어요. 힘들게 번 돈으로 왜 사주냐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 힘들어하시는 게 보여서 제가 긍정 에너지를 팍팍 실어줬답니다. 남은 한 주도 다시 힘차게 파이팅! 라고 했습니다. 네, 아유 뭐 돈 벌어서 부모님 밥 사드리면 뭐 안 좋아하실 부모님 있겠습니까? 네, 아무리 뭐 엄마가 이렇게 보는 스캐닝으로는 이거는 사실 집에서 해먹으면 이거에 한 3분의 1 가격인데 뭐 이러시지만 네, 다들 좋아하십니다. 예, 오히려 뭐 이제 긍정에너지를 팍팍 실어줘서 엄마에게 내가 힘이 되고 있어 뭐 이런 리액션을 너무 강요하는 것보다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형도 전화기나 좀 사드리려고 하신 분 있는데 거절하셨어요. 예, 공식적으로 너무 무겁다. 예, 동주님, 올 2월에 대학 졸업식을 했어요. 친구는 학교 졸업하는 게 아쉽다고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이런 게 광기 아닐까요? 저희 광기죠. 2809님, 뷔페 갔다가 배불러서 세 접시밖에 못 먹었어요. 돈 아깝다고 온 가족에게 욕 먹었네요. 배디는 뷔페 최대 몇 접시 가능? 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뭐 많이 먹어봤자 한 서너 접시 정도? 예, 그게 끼깁니다. 예. 은근히 많이 안 먹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대신에 접시를 좀 꽉 채워서 오는 편이긴 합니다. 설거지하기가 뭔가 아까워 보여서. 1559님,
조카가 태어났어요. 전 아직 18살인데 제가 벌써 이모가 된 게 신기해요. 축하드립니다. 뭔가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건지 아니면 오빠나 언니가 일찍 결혼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9414님, 여기는 강원도 동해예요. 이틀 전 눈이 와서 남편이랑 집 앞과 가게 앞에 쌓인 눈 치우느라 팔이 아직까지 뻐근하지만 3월 중순에 눈이라니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았네요. 지금 뭐 강원도에 뭐 눈이 온 곳이 많죠. 예, 최근에. 오늘은 지금 서울에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녹음할 때는 좀 많이 왔었거든요. 예. 자, 어쨌든 눈 오는 곳에 계시거나 또 비가 좀 많이 오는 곳에서 운전하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오랜만에 뭉치는 두 분입니다. 깡깡조합 언니 유지혜 씨, 동생 정유인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 깡깡즈가 한 달 만에 뭉쳤습니다. 깡깡. 예, 예인 씨가 개인 스케줄로 3주 동안 자리를 비우고 오랜만에 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일본 여행도 다녀왔고요. 아, 개인 여행을? 네, 개인 여행도 다녀오고 이제 엄마 아빠 많이 못 뵈러 갔어가지고. 네, 이제 못 뵈러 갔었다는 건? 항상 마음만 있고 이제 많이 뵙질 못해서 한 엄마 아빠도 많이 뵙고요. 예, 예. 이제 그리고 또 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창출을 만들고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보고 싶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류수정 씨랑 서지수 씨, 이 네. 러블리즈 멤버들이 와서 대신했습니다. 네. 더잡 퀴즈쇼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다 풀 버전을 보진 않고 그 두 분께서 나온 몇 가지 썸네일을 봤는데 뭐 결국 류수정도 뭐 러블리즈였다, 뭐 결국 맞아요. 서지수도 러블리즈였다, 이게 네네. 딱히 좋은 의미로 쓰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좋다는 얘기죠. 맞아요. 예, 예.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하여튼 좋긴 좋았다 이런. 네. 예. 더잡 퀴즈쇼 코너가 지난 3월 10일이 1주년이었어요.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예. 미쳤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퀴즈 푸는 모습이 1년 동안 정말 베테랑러들을 많이 즐겁게 해줬고 달디단 뚠냥갱님, 더잡 퀴즈쇼 첫 생록방이 작년 3월 7일이던데 1주년이라니 우선 축하드리고 10원까지도 악착같이 벌어가느라 지혜이 고생 많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쵸? 사실 1년 동안은 이제 가장 잘나가는 코너였죠. 예, 에이스 정말요? 코너. 그렇죠. 가장 많은 또 땡튜브 조회수도 나오고. 아, 예. 정말요? 그렇죠. 예, 이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 우리 왜요? 계속 열심히 해야죠. 아니, 그냥 모르죠. 밀렸나요? 이제, 밀린 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저희 식구들? 예, 2기 멤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들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 모르는 거니까. 전 몇 기예요? 저도 늦게 합류했잖아요. 뭐 기수는 없어요, 딱히. 1.5기에. 1.5기? 예, 뭐 기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네. 새로운 개편 처음으로 한 거니까. 예, 그래서 2기라고 그냥 하는 거고요. 또 두 분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5091님, 새로운 고정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지혜가 서열 3위 고참 멤버가 됐더라고요. 진짜요? 왜, 왜요? 꼰재가 서열 3위예요. 이야. 예. 이야. 나이수는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이제 꼰대짓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어머, 어머, 원래도 어머. 하고 원래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머. 예. 여자 게스트는 막내에서. 서열 1위. 와. 태진 언니가 나가가지고 그런가 보나 보다. 그렇죠. 여자 게스트 서열 1위. 아직 기강을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잡을 거예요? 회식. 회식 자리에서. 배팅 기강 유지해가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최악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이제. 회식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왔기 때문에 한번 열려야 되는데 네. 그때 한번 기강 좀 잡아주시고 지혜 씨가. 아유, 당연하죠. 제가 손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유지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먹을 갑자기 지시니까. 네. 원래 이게 꼰대짓이라는 게 그 꼰대짓 하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편해요. 아, 그렇죠. 기강 잡아주는. 알아서 해주니까. 칼잡이가 따로 있는 거니까. 아, 그럼요. 그럼. 예. 순서, 서열 정리를 해보면 들어온 순서대로 나이 순서 말고 정용국, 이종범, 유지혜, 와. 넉살, 정예인, 이섭이었는데 정예인 씨가 좀 풀린 꾼번이에요. 뒤에 쭈루룩 들어왔어요. 김지영, 지혜은, 일주어터, 유희관. 그래서 정예인 씨가 이게 숫자로만 보면은 거의 지금 좀, 네. 상위 스플릿. 예.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예인. 예. 5위예요, 5위. 우와. 예.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딱히 뭐 혜택은 없습니다. 예. 자, 하여튼 지혜 씨가 3순위. 네네. 맏언니 이런 타이틀 어때요? 아, 아주 좋네요. 막내에서 맏언니 되는 기분 아주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여자 이 고정 게스트 중에 나이가 가장 많나요? 나이가 또 가장 아니 일주어터님이 몇 살이세요? 일주어터님이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다. 뭐가 아쉽다는 거죠? 아 언니가 그냥 나이도 제일 많아 버렸으면. 아 제대로 꼰대지 탔는데. 재밌었을 텐데. 아 지혜 씨 뭐 빠른 구산 뭐 이런 거 아니죠? 아 네. 아 근데 데뷔를 언제 하셨지? 오. 그분은 개그우먼이기 때문에 아, 은근 빨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이걸로 하죠. 생일은 유지혜가 빠릅니다. 생월, 생월. 아, 그럼 진짜 진정한 연장자네요. 엄마한테 감사하다야겠다. 이런 거를 한참 따지고 앉아 있는 게 이미 꼰대죠. 네, 경력 나왔을 때 지금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데뷔 연도. 네. 예. 자, 9012님 예인이의 깜짝 선물 올려준 커버곡 잘 듣고 있는데요. 예인이가 직접 피아노를 친 건가요? 손이 자세히 안 나오던데 그냥 척한 건가요? 예. 저는 일단 피아노를 칠 줄 몰라요. 척이네요. 그래. 완전 척이죠. 치는 척. 그래서 이제 몇 구간들은 예. 이 각도 때문에 아예 피아노 건반이랑 되게 멀어져서 치는 척,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치는 척을 한 거예요. 아, 손싱크, 손싱크. 네. 타임 맞춰가지고.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 찍으면서 정말 많이 왔어요. 핸드싱크. 예예. 예. 예. 연기 잘하네 그럼. 네, 손연기라고 하죠. 연기자. 예. 이 감정도 내가 치는 피아니스트의 감정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노래도 함께 하고. 그럼요. 그 연습해 간 거예요. 혼신의 연기. 네. 뭐 집에서요? 그럼요. 집에서 아, 피아노를 어떻게 쳐야 되냐면 칠 줄을 모르니까 어렸을 때 그냥 체르니 100번밖에 안 쳐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치는 척 연습했죠. 그렇죠. 그렇죠. 발연기는 이제 모욕적인 표현인데. 발연기도 했어요. 발연기도? 그 원래 이 페달을 밟는 발연기도 예, 예. 찍었는데 영 아니셨는지 빼셨더라고요. 아 네. 발연기를 발로 했네요. 네. 맞는 말인데 그죠? 네, 진짜 발연기. 진짜 발연기. 손연기는 인정받았습니다. 네. 자, 2월 29일 생방송 전화 연결 때 커버곡이 곧 나올 예정이라 홍보를 했었는데 예, 요게 이제 그거고요. 네. 음색 좋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나왔네요. 저, 그럼요, 그럼요. 정말 나왔는 뭐죠? 네?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할 말 없고 그냥 한 말 같았죠 약간. 갑자기 추임새가 이런 정말 나왔네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자 MC처럼 그죠? 이제 서열 높아졌다고 거의 이제 더블 MC 느낌으로 그죠? 한 마디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 옆에 공동 DJ 있나? 예인 씨가 진짜 커버곡이 나올 예정이라 홍보했었죠. 정말 나왔네요. 약간 축구 중계 같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두 분을 게스트로 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너무... 오디오가 들어와서 이게 뭐지? 귀신 멘트인가? 라고 했습니다. 허참과 손미나인 줄이라고 싶고. 자,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해보고 함께할 코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면서 두 분이 같은 팀이 아닌 서로 경쟁하며 문제를 맞히시는 코너입니다. 문제를 많이 맞힌 사람에게 문제를 맞힌 사람에게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고요. 더 많은 문제를 맞힌 분은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자, 오늘은 생방송이라 청취자 참여도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저희 둘 중 한 명의 이름을 넣어 응원 문자를 보내주세요. 응원한 사람이 이길 경우 이긴 사람 앞으로 응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선물,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단, 양쪽 응원은 안 되고요. 지혜 또는 예인, 둘 중 한 사람만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네,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생방 특집 음악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청취자분들도 함께 풀어보시고요. 정답을 알겠다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잡 퀴즈쇼 첫 번째 음악 퀴즈 나갑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오랜만에 해서. 아, 나 진짜
자, 나는 이번 문제는 예 노래 제목 뭐 자신이 없으시대요. 아, 사실 두 분이 힘을 합칠 때는 요즘 유지혜 씨 폼이 굉장히 좋았는데 맞아요. 어 대결할 때는 상대 전적에서는 약간 기가 눌려요. 천적이죠. 천적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고라니 압승이에요. 상대 전적은. 아 네. 괜찮아요. 열심히 전 최선을 다합니다,들. 그럼요. 네. 어 유지혜 씨 일단 의자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제가 난다. 너무 유아같이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러니까 기세에 눌리죠. 잠깐 좀 저를 이렇게 내리 꽂아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좋네요. 인간 상성에서 이제 예인 씨가 굉장히 앞서 있고 특히 피지컬이 앞서죠. 나 네. 빠르죠 제가. 빠르죠. 네. 네. 생각을 지혜 씨가 먼저 했더라도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노래 제목 맞히는 퀴즈입니다. 알파 딸이 지금부터 어떤 노래의 가사를 영혼 없이 읽어드릴 건데 가사를 잘 듣고 가수와 노래를 모두 맞추시면 됩니다. 정답을 알겠다 싶으면 9호 본인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빨리 한번 외쳐볼까요? 제! 예! 제! 두 글자로 해주세요. 자 먼저 외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3초 안에 바로 대답해야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정답을 알면 보내주시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선물 선블럭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딸의 목소리로 가사 들어보시죠.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고개 숙여 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꼭 이렇게 날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했는지 너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독하디 독한 술 같아. 아 이거 아는 노랜데. 자 과연 이게 뭘까요? 어떤 노래 가사를 영혼 없이 읽어드렸더니 뭔가 확 안 오죠. 자 이거 뭘까요? 아 예인. 예인. 붉은 노을. 가사는 가수는? 어 이게 이제 이문세 선배님 노랜데 이제 빅뱅 선배님들이 아. 이제. 정답입니다. 아 원래 노래는 제목 맞추기인데 왜 갑자기 가수도 여쭤보세요. 그냥 유지혜 씨 표정이 너무 다운됐길래. 아니야 나 열심히 가사 썼거든요 지금. 왜냐면 제가 또 빅뱅 그냥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편의점 상품권이 정예인 씨에게 적립됐습니다. 그동안 예. 못 나왔으니까 제가 좀 줄게요. 아 그러네요. 저 못 나오는 동안 지혜 씨는 돈을 벌었네요. 그렇죠. 네. 예. 일단 기선제압했고요. 자 정예인 씨의 커버곡 My Love, Mine, All Min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좀 봐줘. 배성재 팬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함께 더잡기 주쇼 오늘은 맞대결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1부 끝나기 전에 지혜 씨가 좀 봐줘 이러면서 콧소리로 좀 봐줘 승부 조작을 제안했어요. 아 이걸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뭘 봐줘요 봐주기는? 언니인데 이제 한 문제 풀었으니까. 언니인데? 아, 이것도 꼰대라고 나오네요. 예, 장난 아니네요. 충격적입니다. 자 좀 봐주면 뭐요? 너 좀 내가. 뭐 이해해 줄게. 돈 주나요? 뭘 이해해요? 이해는 집에서 얘기하시고요. 자 어쨌든 아까 정답은 붉은 노을이었고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블럭 세트 받을 분들 4024-6244-9221 선미경1194님입니다. 자 유지혜 씨 응원 문자 많이 왔어요. 2996님 네. 둘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지혜가 못 이겨봤는데 지혜의 감격스러운 첫 승을 꼭 보고 싶어요. 와우. 7414님 역배가 뿌듯하죠. 지혜 파이팅. 아 위님 지혜로 하면 두 배로 주나요? 지금 배당률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두 배 이벤트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처참하게 깨지면 생각해 보겠고요. 1227님 선물을 생각하면 예인이를 골라야겠지만 넘버 3 유지혜 선생님 체면을 생각해서 유지혜 승리 응원해 봅니다. 잘 살고야 여러분들. 예인 씨 응원 문자 최봉민님 정리인 승리 언니 오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최봉민님 예 네. 6379님 푹 쉬고 온 예인 한 표 예인이가 이긴다. 쉬고 오면 원래 약간 경기 감각이 떨어져서 아, 네.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예. 있죠. 1129님 지혜가 이길 것 같아요. 예인은 너무 쉬다가 왔어요. 이건 지혜 응원 문자 아니에요? 꼭 하나씩 일부러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2번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 퀴즈는 드라마 OST를 듣고
네. 어떤 드라마인지 그 드라마 제목을 맞히는 퀴즈입니다. 오. 드라마를 누가 더 많이 보시죠? 지연이가 진짜 많이 보죠, 드라마를. 전 근데 OST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끝날 때 나오는 게 OST니까. 아, 제가 노력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요. 제목을 알겠다 싶으면 구호, 본인 이름을 외치시고요. 먼저 외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기회를 잡으면 3초 안에 바로 대답을 해야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나갑니다. 예인. 예인.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 이 노래는 누구 거죠? 린 선배님. 노래 제목은? 시간을 거슬러인가? 아... 그건 아니지만 정답입니다. 별그대를 안 봤어요. 아 명작입니다. 아, 네. 지혜 씨가 의외로 공전에 히트를 한 드라마를 네, 많이 안 보고 KBS 1TV 1 드라마를 그쵸, 그쵸. 특히 좋아하시죠. 이 노래 제목은 My Destiny. 아 맞네요, 맞네요. 저 예, 자 노래 제대로 듣지도 못했는데 예인 씨의 피지컬이 너무 빨라요. 제가 별그대를 너무 재밌게 어렸을 때 봤어가지고 딱 듣자마자 알았어요. 기분이 나쁘네요. 요게 딱 도민준 씨가 예. 이 천송이 씨를 딱 말없이 바라보는 순간이라던가 뭔가 왜냐면 도민준 씨는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도 멈출 수 있고 막 능력이 많거든요. 아 네. 거기 도매니저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이거 봤을 때가 몇 살 때였는데요? 이때가 데뷔 전일 걸요? 아 그럼 고등학생 때? 아니다 데뷔 이후인 것 같아요. 데뷔 근데 이후에? 뭐 하여튼 뭐 데뷔한 지 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또 공전에 히트를 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뭐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죠. 그죠.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아예 모르는군요. 네. 저도 안 봤는데 그래도 이 별그대가 가져온 후폭풍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네. 모르세요? 막 천송이가 랩을 한다 송송 그건 알죠. 그건 알죠. 우리 언니 백장미 이거 몰라요? 자, 죄송합니다. 오늘, 네. 오늘 유재 씨는 거의 여자 MC네요. 그죠? 네. 아, 그죠 그죠 그죠.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딴지를 걸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 3940님 이긴 사람 쪽으로 화면 분량 더 주면 어때요? 이거 하셨는데. 재밌다. 이거 재밌다. 그럼 저는 패배자인가요? 이미 굉장히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자 선불로 선블럭 세트를 또 청취자분들 중에 드리니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네.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지금부터 가요 한 곡을 거꾸로 플레이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곡인지 그 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알겠다 하면 본인의 이름 구호를 빨리 외치면 기회를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정답을 아시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자 중에 골라서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지혜. 지혜. 밤양갱. 누구의 노래죠? 비비. 정답입니다. 저 밤양의 달디 달고 단 밤양갱. 야. 너무 축하드려요 지혜 씨. 야, 골 셀레브레이션 너무 열받는데. 어떻게 맞췄어요? 아, 제가 밤양갱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를. 아, 네. 해가지고 혼자 화장실에서 부르고 샤워할 때 부르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목소리만 들어도 비빈 줄 알겠더라고요. 아, 너무 좋네요. 저 거만한 포즈. 이게 바로 잘려나가네요. 지금 절반이. 자, 그래서 화면 분량으로 예인 씨가 지금 약간 구석으로 갔어요. 네. 좀 네. 와, 내가 일로 가줄까? 자, 지금 2대1인데 지혜 씨가 열받기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문제 맞춰놓고. 네. 유재에게 센터를 지금 주고 있어요. 예. 네. 자 지금 예인 씨 이글이글 타는 표정인데 다음 문제 갈까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996년에 나온 가수 듀스의 노래를 들려드릴 겁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 노래 제목을 추리해서 맞춰주세요. 어렵다. 상으로 시작하는 단어이고 두 글자 제목입니다. 네? 상으로 시작합니다. 상. 윤상 네. 선생님한테 상? 그렇죠.
어, 뜬금없네요. 어, 뜬금없이 또 한 번 네. 어, 샤라웃을 해주시네요. 아, 그럼 예. 상 뭐네요? 그렇죠. 두 글자 제목. 이 노래 제목은 뭘지 노래가 나가는 동안 바스에 노래 제목을 추리해서 적어주시고 컨닝하지 마시고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나 한순간도 널 놓치기가 싫어 하지만 그 말을 할 순 없어 항상 나를 바라봐줘 배성재 텐 자 오늘은 더잡 퀴즈쇼 노래 제목 맞히기 퀴즈가 나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은 듀스의 노래 90년대 옛날 노래 제목을 맞히는 퀴즈였는데요. 상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제목 자 두 분이 적은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상처라고 두 분 다 써주셨습니다. 어 예인 씨는 상체 상체 아니죠? 상속 상속 상순 상순 상기 상기 상추 아 그 중에서 상처로 네 그래요. 자 어 어떻게 근데 바로 추리하셨어요? 원래 아는 노래예요? 아니요. 사실 상땡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있지 하고 미리 적어놨어요 상처를. 근데 가사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맞나요? 저희 벌써 짬이 1년이나 찼는데 예인 씨는요? 저도 여기 봐봐요 가사 적기도 전에 상처부터 써놨었어요. 그래서 딱 그 중에 하나를 골랐다. 그렇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인 씨는 3개, 지혜 씨는 2개, 3대 2가 됐습니다. 네, 공동 정답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영화 제목 맞히기 퀴즈입니다. 아 이거 어렵죠. 자 지금부터 단계별로 영화 대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영화인지 맞춰보세요. 네. 구호 이름을 외치면 기회를 드립니다. 총 5단계까지 있고 단계별로 점점 쉬워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답을 알겠다 하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선블럭 세트를 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자 어떤 영화일까요? 영화 제목을 맞히시면 됩니다. 지금 고맙다. 1단계예요. 사랑한다. 예, 지금 1단계예요. 계속 그렇게만 해라. 죽고 싶으면 이럴 것 같은데요 뒤에. 아, 무서운 영화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1단계 퀴즈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누구시지? 뭐, 완전 들어본 목소리인데. 아, 딱 알겠는데. 고맙다 사랑한다. 어떤 배우분 목소리인지 알려주시면. 당연히 안 알, 못 알려드리죠. 주인공의 목소리예요? 못 알려드립니다. 예. 자 다음 거 뭘 다음 거라고요? 아, 뭐 찍어보는 것도 안 하는 거 1단계에서는? 모르겠어요. 고맙다 사랑한다. 예, 자 그러면 2단계 힌트 나갑니다. 너도 죽여줄까? 어, 이거 뭐지? 이거 봐 죽여줄까 물어보잖아. 너도 죽여줄까? 이거 아는데?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못 봤을 리가 없는 모르죠 그거는. 아, 아니면 이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청취자분들도 아실만한 영화를 냈겠죠. 그 아 근데 아 제목을 까먹었어요. 그래요? 네 뭔가 좀 그나마 예상가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해보세요 그러면. 아 제목이 그 아 제목이 검색 제목 검색 찬스 한 번만. 어 안 됩니다. 아 제목이 예. 생각이 안 나. 여기 오픈북 아니에요. 네. 어디서 예. 아 뭐지? 예. 안 넘어가시네. 자 지혜씨도 모르시겠고요? 네네. 어, 2단계에서 몰라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도 죽여줄까? 아, 딱 알겠는데. 완전 아는 목소리인데. 저처럼 영화를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또 시작됐어. 너무 쉬운 그러니까. 영화입니다. 아... 예. 이게 어, 몇 년도 영화예요? 안 알려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신데 예. 아, 뭐지, 안 알려드려요. 뭐지? 예. 너도 죽여줄까? 저한테 한 얘기 아니죠? 죽여줄까? 아. 자 그러면 3단계 퀴즈 나갑니다. 미치겠다. 에? 아 너무 어렵다. 뭐라, 이게 어렵다고요? 뭐라, 한 번만 다시 들으면 미치겠대요. 아. 이게 어떻게 어려울 수 있죠? 내 마음이 미치겠다 진짜. 자 다시 한번 나갑니다. 미치겠다. 미치겠네. 몰라요? 안 본 영화. 얘 모를 수가 없어요. 나 안 봤나 봐.
근데 너도 죽여줄까 이건 아는데. 하하 아쉽네요. 그 다른 지금 댓글엔 다 올라오나요 지금? 그럼요. 1단계부터 쫙 올라왔어요. 1단계가 뭐였죠? 고맙고 사랑하고 고맙다 사랑한다. 아 고맙다. 1단계 한번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1단계에서 바로 맞힌 분들이 있어서 1단계 한번 들어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어 누구 목소리? 이거 마이크 대고 말하는데. 어 그러니까 약간 강연 같은 어디에서 데서 어디에서 좀 울리는 소리죠 그죠? 네. 마이크에 대고 하는 소리. 네. 예.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다시 한번 나갑니다. 두 번째 목소리. 너도 죽여줄까? 이거 완전 들어본 목소리인데. 여기서는 지읒 발성을 잘 들어야 돼요. 지읒 발성. 너도 자, 죽여줄까? 다시 한번 나갑니다. 너도 죽여줄까? 어 뭐지? 죽여줄까? 몰라요? 어, 이거 뭐지? 아까 아, 본 영화 같아요. 알겠어요. 3단계 그럼 다시 한 번만 나갑니다. 미치겠다. 뭘 드시면서 말하는데? 그쵸. 미치겠다. 내부자들 이런 건가? 자, 정답을 말하고 싶으신 분은 자기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4단계 힌트 나갑니다. 저 사람 누구지? 어? 어? 이거 누구 목소리?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엄청 유명한 배우분들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 다 아는 목소리예요. 한 번만 다시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혜 씨 몰라요? 네. 4단계 나갑니다. 저 사람 누구지? 어 이거 누구 목소리야? 성재 오빠 아니야 성재 오빠. 저 사람 누구지? 어.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이게 어려워요? 이 영화 뭐지? 어, 야 5단계까지 갈지 몰랐습니다. 전 2단계에서 바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맞힐 줄 알았는데. 어 모르겠어요. 어, 5단계 한번 알려줘. 5단계 들어도 모르겠어. 마지막 것 같아. 힌트 나갑니다. 혼자야? 혼자야? 혼자 왔어? 혼자 왔어? 몰라요? 지혜. 지혜. 범죄 도시? 범죄 도시 1 시즌 1? 예. 혼자야. 장첸의 대사죠. 혼자 왔니? 안 보셨어요? 아 봤는데. 예. 네. 아 또 저 바로 화면 그날 바로 어깨 다 잘렸네요. 그러니까. 자 정예인 이제 오늘 반예인이에요. 반예인. 아 네. 그냥 인이라고 불러주세요. 혼자 왔니? 어. 예. 고맙다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조연 그 장이수의 어머니 회갑변 뭐 이때 어머니가 그 한마디 하시는 그 대사인데 이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듣고 맞히는 사람이 있어? 그럼요 바로 알았죠. 왜냐면 꽤 유명한 신이니까. 그리고 2단계 너도 죽였을까 할 때 이거는 이제 그 전 변호사에게 당한 미성락의 대사. 미성락이 누구예요? 그 이제 장첸 밑에 있는 도끼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아 나 아 뭔지 알 것 같아. 네네. 자 진선규 배우 그리고 3단계 미치겠다. 이거는 이제 장이수 꽈배기 먹고 미치겠다. 왜 너무 맛있어서? 황당해서 어이가 없어서. 아 어 나 네.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 사람 누구지? 이건 이제 마동석 씨가 이제 반장을 따돌릴 때.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 중요한 뭐 아니 거기에 유명 대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따위 아니 이런 대사만 이렇게 어려운 이따위. 원래 베텐이 이래요. 아 진짜 너무하네요. 그 적어도 마동석 선배님 그 명대사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쉬우니까. 저희는 굉장히 어렵게 가는 그리고 더러운 퀴즈로 유명하거든요. 네. 표정 굉장히 관리 안 되네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2대2예요 2대2. 2대2 동점입니다. 진짜 안 돼. 자 이게 시간상 딱 마지막 결정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2258 박지혜 5114 3785 6244님께 선물 드립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가요의 한 앞부분 0초에서 1초까지 전주 1초를 들려드릴 건데요. 진짜 못하는 건데. 잘 듣고 어떤 곡인지 곡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피지컬 게임이 되죠. 아. 자, 9호 본인 이름을 외치면 되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정답을 아시면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자 중에 골라서 선물로 썬블럭 세트를 드립니다. 자, 1초 퀴즈 가장 더러운 퀴즈죠. 피지컬이 중요합니다. 자 나갑니다. 아 거의 한 1.5초 나갔어요. 아 이 노래 아는데. 1.5초. 예인. 예인. 나를 봐. 나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만족해.
예인 그 세븐? 세븐? 맞는 누구의? 정국 선배님. 정국 씨의 세븐? 세븐 아닌가요? 제목? 정답입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Sunday, Monday, Tuesday. 아, 이런 걸 러블리즈 노래 나가가지고 암살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약간 이거 암살 퀴즈로 냈네. 아, 이거 또 못 맞출까봐. 야, 정국 씨 노래 몰라요, 주희 씨? 알죠, 알죠. 좋죠. 그래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Sunday, Monday, Tuesday. 화면 바로 회복해서 예인 씨 화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자. 이게 앞부분 어떻게 되는지 살짝 앞부분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정국 GS7.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제 아시겠죠? 아, 그럼요. 예. 근데 다 영어 가사라 부를 순 없어요. 그래요? 몰라요. GS도 그렇겠네요. 자, 3237-5467-5356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생방송 음악 퀴즈 더잡 퀴즈쇼. 자, 한 문제당 1,000원씩 계산할 거고요. 예인 씨가 4-3으로 승리했습니다. 와. 어, 지혜 씨 그래도 젖잘싸요. 아, 전 만족합니다. 세 문제나 맞힌 게. 맞아요. 예. 4-3이면은 진짜 예인 씨도 박빙이었죠. 어, 박빙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로 결정된 거니까. 맞아요. 예. 예인이 잘릴까 봐 준 거예요. 아, 어, 감사해요. 아. 예인이 우리 화면에서 나갈까 봐. 화면 밖으로 아예 나갈까 봐. 네. 어. 예. 그래서 다음 생방 때는 화면 비율 조절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 아예 얼굴 반을 잘라버릴. 어, 그것 또한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지혜는 젖잘싸. 오늘은 그래도 잘 싸웠다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에 예인 씨의 응원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썬블록 선물 드립니다. 최봉민님, 6379님, 2020님, 이효정님, 2310님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좀 시간이 짧으네요. 그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뭔가 생방이라 그런가? 그렇죠. 생록방이 역시 또 네. 즐겁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 예인 씨 뭔가 차분하네요. 그죠? 어, 그럼. 아, 저 원래 항상 생방 할 때는 조심하니까. 네. 도핑 안 돼 있어.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의 10년 연예계 생활이. 자, 두 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 끝인사 해 주세요. 네, 오늘 끝곡은 마크튜브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